내일장을 위한 전략들,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모든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귀결돼 있는데요. 그쵸? 그걸 누가 할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뭐 경제적인 현상 말고 나타나 있는 정치적인 현상만 놓고 보면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미국 농민.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농민의 40%가 거기에 피해를 보고 있고 그중에 대다수가 파산 신청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러스트벨트 지역에 뭐 긍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쪽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러스트벨트 지역에 노출돼 있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유럽, 캐나다 이쪽에 관련된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네. 제조업에 관련된 것들 대부분 다 캐나다하고 유럽이니까 그쪽에 관련된 거라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하고의 그거에 대한 큰 수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협상안 초안이 나왔죠. 네. 협상안 초안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 대충 타결이 본 거잖아요. 뭔가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예. 타결이 본 거잖아요. 타결을 봤는데 거기 협상안 초안에서 일부를 시진핑이 제거를 했어요. 왜? 그중에 법제화 문제 관련된 거.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강대국 외교를 펼치면서 상당히 나도 이제 뭐 G2인데 감히 니네가 왜 우리보다 무릎 꿇고 들어오라고 그래? 중국 언론들도 계속 제2의 아편 전쟁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네. 하면서 서강 열강과 뭐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식의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요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라 미국은 실리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중국은 명분을 챙기면 돼요. 그 결과만 나오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당장 내일이라도 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타결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우리 FTA처럼 우리하고 미국하고 FTA처럼 법제화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진 거죠. 미국 애들은 법을 참 좋아하는데 법을 많이 어기죠. 근데 그러니까 명분화 그러면서 해달란 얘기죠, 지금 그 그쵸. 부분을.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취소를 한다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발 물러서면, 그다음에 취소해서 더 받을 게 많으면 그러니까 하겠죠. 예.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업가예요. 그리고 돈만 되면 다 해요. 돈만 되면 모든 걸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업가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해서 수익이 확 생기고 적자가 줄어들면서 고용이 개선돼 버리면 트럼프의 재선 가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예, 좋아지겠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좀더 여기서 격화된 반응을 보여버리면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여러 투자은행들 그다음에 피치나 IMF나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얘기하듯이 만약에 여기서 격화돼 버리면 미국의 성장률이 더 둔화되고 만약에 EU에 대한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가 돼 버리면 미국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그러면 트럼프는 재선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여기에서 모든 이슈를 격화되게 뭐 내가 뭐 중국을 죽이려고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전에 트럼프는 해결을 보려고 단기적으로 빨리 보고, 보려고 하고 그래서 좀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한 발씩 물러서기 시작했죠. 하웨이를 뜬금없이 무역 협상에 집어넣고 중국 상무부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뭔 소리요?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상무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좀 거시기하죠. 네. 아무튼 아니, 왜 대통령 정부가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이슈가 우리나라 언론이나 해외 언론 쪽이나 해서 엄청나게 격화되는 식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보하는 것들은 한발두발 타협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환율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1200원까지 갔다가 그다음부터 줄줄 흘러내리고 상대 강도로 보면 네. 대체적으로 금요일날 이후로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해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더 안정을 찾으면 달러 환율의 하락이 좀 더 이어지고 그 결과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배제할 수는 없죠. 물론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네. 이제 뭐 그때 가서. 네. 그래서 채널 K를 항상 고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확률은 반반이고요. 그런데 좀 더 완화되는 분위기도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이 아니라 환율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좀 더 긍정을 열어보겠습니다.